잘 잤다. 아, 잠떨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 네. 어? 어? 잠떼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오늘부터 쉬는 날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뭐더라, 방학? 아, 네, 맞아요. 근데 설마 또 요리하고 계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활동이 왕성한 우리 호랑이족은 식사 한 끼 한 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직 좀 걸리니까 더 쉬다 오세요. 다 되면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호랑이들은 원래 저렇게 부지런한 걸까? 그나저나 나도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이거 괜찮을까? 깊은 마음 저편에 감춰둔 기억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추억은 간직한 채 지금부터 Pray for you. 용족의 계승자님, 정말 잘 드시네요. 뭐? 잠뜨리가 해주는 음식이 아니라서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럴싸하게 하네. 호랑이족 주제에 말이야. 더 맛있게 먹을 거면서 조용히 좀 먹으십시오. 뭐래? 너나 조용히 먹어. 같은 호족이라고. 어? 서로 편드는 거야? 편드는 거야? 그건 그렇고 잠들아, 이제 방학인지 뭔지 해서 학교 안 가도 되는 거 맞지? 아, 뭐 영원히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개학하면 다시 가야 돼요. 개학? 그건 또 뭐야 뭐. 아, 여튼 잠들이는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나저나 각별령님과 잠들이님은 오늘 아침 식사 마음에 드시나요? 네 솜씨는 두말할 필요 없지. 정말 맛있네요. 수연이는 호족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우는 호랑이가 수연이가 만든 밥을 먹이면 눈물을 뚝 그칠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동안 각별령님을 극진히 보살펴주신 잠뜨이님에게 이렇게나마 갚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걸요? 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오늘 저녁도 맛깔나게 해보고 싶은데 식재료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장터에 나가서 좀 사와야 합니다.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어째 재료가 엄청 빨리 사라지는 듯한 이 기분이... 뭐 제가 이따 낮에 시장 다녀올게요. 오,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제가 각별령님과 용족의 계승자님 그리고 잠뜨이님 세 분에게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어떤 거요? 자, 지난 한 달가량 장보기 횟수는 총 10번. 이 중 한 번은 저희가 다 같이 갔고, 세 번은 잠뜨이님과 제가 갔고, 여섯 번은 모두 잠뜨이님이 가셨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으십니까? 없는데. 잠떨림을 좀 힘드셨겠군. 그런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갈게. 진심이십니까? 뭐야? 왜 다들 그렇게 쳐다봐?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네. 너희들 정말 셋이서 편 먹고 나한테 자꾸 이럴 거야? 너 나 무시하지 마라.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야, 뭐 사오면 된대? 뭐 사오면 된대? 용가리 씨 혼자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야, 나 혼자 가도 되니까 너 빠져.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됩니다, 잠뜨이님. 이번만큼은 각별령님과 용족의 계승자님 두 분이 하시는 걸 지켜봐 주세요. 시원해. 야! 네? 이거 종이 네가 가지고 있어. 난 가져올 게 있으니까. 아, 또 뭐라는 거야 저 용가리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딱 기다려, 알았지? 빨리. 님. 맛있겠다. 이제 보니까 한몫 챙기려고 선뜻 온 거군요. 아니거든? 야! 됐고, 잠뜨리가 적어준 살 것들 리스트, 어? 챙겼어?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리라면서요. 내가 그랬나? 여튼 조금만 기다려봐. 이것만 하고 같이 갈게. 다음은 무슨 맛을 먹을까? 바닐라 맛, 달기 맛, 민트 맛.
배를 집으로 짜내서 주머니에 담아낸 듯한데? 신기하군. 어서오세요. 지금 세일 중인데 하나 드셔보실래요? 세일? 세일이요? 배즙 하나 사시면 하나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세일입니다. 아, 원 플러스 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하나를 더 준다는 거군요. 미니.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이거 사고 싶어? 먹고 싶으면 사. 하지만 종이에 적혀있던 음식이 아닙니다. 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냐? 잠필이가 이런 건 원래 못 사게 하잖아. 야, 내가 모르는 척 해줄게, 모르는 척 해줄게. 어차피 잠필이가 준 마법의 카드만 있으면 인간들은 뭐든지 다 준다고. 아, 그치만 그러다가... 말이 왜 이렇게 많냐? 얼른 챙겨. 야야야, 내가 뽑아줄까? 자. 야, 대신 너도 내가 이 아이크림 산 거 비밀이다. 똑똑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잠들이님,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아, 수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각별령님이 그동안 얼마나 잠들이님께 신세를 지셨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걸요. 아, 네, 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그럼. 다 해서 251,228원입니다. 네. 여기요. 결제되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제비 뽑기 하는 코너가 있으니 꼭 해보세요. 여기 영무권이랑 영수증입니다. 제비 뽑기? 그게 뭐지? 야, 호돌이, 당장 하러 가자. 예? 아, 간만에 조용해서 그런지 벌써 책 한 권 다 읽었네. 아유, 근데 아직도 안 왔나? 아이,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응모권 1회당 한 번 뽑으실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 보세요. 아, 네. 그러면 지금 하시겠어요? 네! 내가 먼저 할 거야, 비켜봐 호돌이. 축하드립니다. 4등 각 티슈 당첨되셨습니다. 각 티슈? 뭐야, 4등이. 야, 호돌이 너도 해볼래? 예, 저도 해보겠습니다. 뭐야 저거? 오! 2등 4인 가족여행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1등이나 3등을 했어야지. 나 저녁 인형 하고 싶었는데. 진짜 2등이 뭐야, 2등이. 감사합니다. 호돌이가 2등 했으니까 나는 꼭 1등을 하고 가야겠어. 비켜봐. 야, 저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남은 거 다 하세요, 다. 가자. 하나, 둘, 셋. 후! 각티슈! 후! 각티슈! 후! 각티슈! 후! 각티슈! 후! 각티슈! 야, 각티슈만 6개 생겼어. 각티슈! 각티슈만 64개 있어. 저 이제 마지막이세요. 용가래씨,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나 어떻게 돌아버릴지 몰라. 알겠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4인 가족 여행권에 당첨되셨습니다. 드디어 당첨! 호돌이 메롱! 2등이지롱! 4인 당첨권이지롱! 아, 이제 집에 좀 갑시다. 리리리리. 그래서 25만원어치를 쓰고 요 4인 가족 여행권 두 장을 건져오셨다 이 말이네요. 나 잘했지? 참 잘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필요한 식재료들 따로 메모해서 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만 야, 나만 한 거 아니다. 얘도 같이 했어. 그리고 여행권을 두 장이나 얻었으니까 된 거지. 끄덕끄덕. 제가 분명히 충동구매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같은데. 잡돌림 죄송합니다. 온 플러스 온 세일? 그것이 제 눈을 흐리게 하여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필요한 물건들은 다 사오셨으니까. 그래요. 다음에 장 볼 때는 전화 수현님이 꼭 따라가야겠네요. 에이, 맞아요.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잠들아.
그 여행권 어? 쓸 거지 쓸 거지 쓸 거지. 너 이제 학교 안 가도 되잖아. 갈 거지 갈 거지 갈 거지 갈 거지. 밥 다 먹고 이야기해요. 역시 잠들이가 학교 안 갈 때 딱 지금 시기에 여행을 가야 돼. 다들 동의하지 동의하지. 빨리 끄덕끄덕해 끄덕끄덕해. 뭐 잠들님이 안 바쁘실 때 가는 게 좋겠죠. 저도 동의해요. 잡들아 빨리 찾아봐 찾아봐. 네 뭐 공짜 아닌 공짜니까 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여행권 장소를 여기 컴퓨터 화면에 세 군데 중에서 선택하는 거네요. 어디 보자. 하월 마을, 송송해, 풍천 계곡 중에 고르는 거예요. 여행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각별 형님만 따라갈게요. 저는 하월 마을이라는 곳이 구미가 당기네요. 마을 이름이 아름답군요. 야, 하월 마을이 뭐냐? 거기 왠지 미스테리한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질 것만 같잖아. 왠지 탐정 한 명이 그걸 해결하고 있고. 야, 송송해가 송송해. 송송해가 더 귀여워 이름이. 어? 하월 마을은 섬마을인데 지금은 가봤자 볼거리가 별로 없을 듯해요. 12월에 하는 달맞이 축제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야, 지금 가봐 볼 거 없대잖아. 12월이래잖아. 겨울에 너 혼자 가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송송해 가자 송송해. 풍천 계곡은 저번에 학교에서 농촌 체험할 때 계곡 다녀왔으니까 이번엔 바닷가 가볼까요? 송송해가 물이 맑기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역시 나의 안목 너무 완벽스 완벽스. 물 맑은 곳이 최고지. 그렇군요. 저는 잠들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저까지 이렇게 넷이서 가는 건가요? 잠깐만, 왜 우리 4명만 가? 내가 뽑은 여행권도 있으니까 8명 아니야? 사람이 4명이다. 아니지, 사람이 아니구나. 어쨌든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싫어, 호돌이가 뽑은 거 말고 그럼 내 여행권 써, 내 여행권. 아 알았어요, 초우님이 뽑은 걸로 쓸게요. 알았죠? 됐죠? 잠깐만, 둘 중에 뭐가 내가 뽑은 건지 어떻게 알아? 사람 많이 가면 재밌잖아. 야 8명이서 가자. 야 너 친구 데리고 와 친구. 응? 친구요? 친구다. 아, 왜 이렇게 안 와? 더워 죽겠네, 진짜. 잠들어! 야, 왔다 왔어. 저 친구도 왔나? 그 학교 축제 때 본 인간이군요. 공짜라길래 이왕 갈 거 한 명이라도 더 부르면 이득이잖아. 나한테 물어보니까 시간 된다길래 데려왔어. 아 연다야, 다른 일행이 있었으면 말해줬어야지. 왜 잠자리랑 알지 않아? 그리고 저번에 축제 때 연극도 같이 했던 분들이고. 어? 못 보던 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각별 형님의 돈독한 아우입니다. 아 이분의 동생? 이러면 잠자리랑도? 아, 아니야 아니야 연다야, 이분은 그 오빠랑 친한 동생이야. 그냥 아는 동생. 아 하긴 너무 안 닮았다. 이제 출발하죠. 그래 그래 빨리 가자, 더 죽겠단 말이야. 가자 라도야.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가죠. 아, 벌써 냄새부터 달라. 너무 좋아. 그러게요. 저희 사원만큼 경치가 아름다운 것 같네요. 쌀 씻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게요. 이름이 라더라고 했죠. 혹시 고기 손질할 줄 알아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기들 좀 손질해 줄래요? 네. 자 다들 뭐 하십니까? 우리도 여기 빨리 숟가락 놓고 접시도 좀 넣고 해야 다 같이 얼른 저녁 먹죠. 어? 친구들. 잠들어. 빨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와 부셔 한 종류인가요? 이게 다 나세요? 역시 축제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혁명이야.
겉은 바삭바삭 고소한데 속은 입에 넣으면 살은 녹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 이거 이름이 뭐랬더라? 진짜 맛있네요. 각별 형님께서 구워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 별거 아니야. 냠냠 별거 아니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방금까지 형님이랑 소리치셨잖아요, 잠들이 언니분. 아니거든요. 그니까 내가 혁명이라고 했던 건 이 하얗고 보드랍고 맛있는 이 마 어쩌고고 제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와, 별 진짜 예쁘다. 그러게. 잠들아! 응? 내일은 모두 바다 가서 노는 거다. 어때 어때? 다들 괜찮지? 오대! 쫄깃하게 구워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많이 많이 먹어요. 보고만 있지 말고 너도 얼른 들어와. 오! 형님! 여기 물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어? 잠들님. 어? 수현님. 밤이 깊었는데 안 주무세요?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요. 바닷바람 쐬고 노래 좀 듣고 있었어요. 아, 저도 새로운 곳에서 자니까 잠이 잘 안 와서. 어? 그거 잠들님 건가요? 네, 제 건데요. 아, 그 거기에 달려있는 그 놀이개도요? 네, 이거 처음 받을 때부터 있었어요.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진짜 똑같이 생겼네. 뭐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각별 형님이 용족의 계승자와 함께 지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 잠들님 덕분일까요? 용족이랑 호족은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뭐 학교에서 용호상박이라는 말을 배우긴 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싸울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얼핏 봐도 아시겠지만 용족들이 워낙 오만해서 우리 호족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적이 있었어요. 각별 형님께서 워낙 생각이 깊으시니까 호족의 수장으로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신 거죠. 안 그럼 용과 호랑이 사이에 큰 전쟁이 났을 거예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호족에서 참고 넘어갔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용족의 계승자와 각별 형님께서 잘 지내시는 걸 보면 어쩌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되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응? 어? 뭐야? 웬 눈이... 이만 돌아가야겠어요. 점점 많이 오네요. 일단 저기로 들어갈까요? 네. 한여름에 눈이 오다니. 원래 이쪽 세계는 그런가요? 아니요, 이런 일은 저도 처음인데 날씨도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잠대님 괜찮으세요? 저 몸이 너무 으슬으슬 추운데요? 안 되는데?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야! 잠대님 여기서 잠드시면 안 돼요. 어떡하지?
저 눈이야? 야 호돌이! 호돌이 빨리 일어나봐! 아, 아니 잠들이랑 호돌이 2는 어디 갔어? 야... 잠들이가 없어졌어! 잠들아! 잠들아! 야 빨리 일어나 좀 나봐! 아이 뭐 산책이라도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야 지금 밖에 눈이 왔다니까 눈이! 여름에 눈이 오는 게 말이 돼? 에? 눈이 왔다고요? 그래 밖에 좀 가봐! 무슨 일이에요? 아 그리고 잠들이 얜 또 어디 간 거야? 잠들이랑 그 네 호돌이 2가 사라졌어! 예? 우리는 저쪽 가서 찾아볼게. 라도야 가자. 어. 어, 잠들아 괜찮아? 잠들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수연아? 눈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왔는데 잠들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야, 호돌이 2. 에? 아주 잘했어. 이번만큼은 널 특별히 인정하겠어.